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김 여사는 곧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. 그리고는 고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예방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노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윤 대통령에게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했고, 권 여사는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.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또 두 사람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, 내조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대통령실은 작년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님을 만나 뵙고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윤 대통령도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. 뭐 이렇게 내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? 작년부터 한번 찾아뵙나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. 다만 이번 만남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없이 혼자 소화한 첫 공식 일정입니다. 앞서 김 여사는 대부분의 공식 일정에서 윤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되 조용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공식화한 만큼 보폭을 넓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코로나 분명 순서를 마치고 대통령께 묵념하겠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묵념.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전문성이 있는 동물권뿐 아니라 아동, 청소년 등 분야에서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 김 여사는 최근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권 주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.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식용 논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다만 김 여사가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에 대해 신중한 기류도 읽힙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가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낮다고 답한 경우는 31.3%에 그쳤습니다. 대통령실 주변에선 일부러 공개 활동을 줄이진 않을 거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